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열무 냉국수 갖고 왔습니다. 시원하게 한 사발 말아왔습니다. 그리고 새우튀김, 키위. 예,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봄에서 여름 들어가는 이 계절에 감기들이 많더라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제가 감기 걸렸었거든요. 맛있다. 국수는 그냥 쭉쭉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. 국수만 만들어 먹고 살으라 그러면 좋겠어. 열무, 김치는요, 물김치는 열무도 많이 안 들어가요. 조금 들어가고요. 물만 많이 부으면 돼요. 너무 맛있다. 국물도 좀 먹고. 열무가 조금 때가 늦으면은 좀 세요. 근데 얘는 어려서 먹기도 좋고. 새우 한 번은 먹어볼게요. 찍어 먹어야지. 내가 뭐든지 소스를 잘안 해먹고 안 찍어 먹는 사람인가 봐요. 습관이 안 됐어. 근데 우리 애들이나 남편은 꼭 뭐든지 소스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줘요. 근데 3대1. 먹다 보면 나는 그냥 안 먹어.
역시 물냉면이 최고야. 아니, 열무국수가 최고네, 지금 상황에서는. 엊그저께는 너무 목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와서 일주일 동안 소리 안 나오고 고생을 했거든요. 말을 못, 노래를 못했어. 그러면서도 열심히 연습에는 참석을 해요. 취미생활이니까. 그날 만나서 밥 먹고 노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놀러 산보도 가고. 이 산보라는 말,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단 말이죠. 저는 연세 드신 분 아니에요. 그냥 따라, 생각나서 연세 드신 분말 따라 해봤어요. 아, 오늘은 어저께 밤인가? 새우 튀김 먹고 싶은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차, 새우 튀김. 그래서 열심히 저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어요. 먹고 싶지 않은 거해 먹고, 그날 기분 나쁜 거보다. 그래서 주로 국수를 많이 해 먹는 것 같아. 이 꿀이요. 맛있어요. 고소하고. 튀기지 않으면은 못 먹잖아, 딱딱해서. 갑옷 입은 것 같아서.
이거는 냉기느냐? 아니에요. 껍질만 남았네. 해국이 다 들어가고. 그러면 튀긴 거라서 먹고 나면 약간 느끼하잖아요. 그래서 남겼어요. 국수 먹는 계절이 돌아왔어요. 얼마나 더운 계절에는 시원한 거 먹고 싶겠어요. 잔재. 요거는 맛없게 생겼어, 색깔이. 요거는 맛있게 생겼죠? 이거는 포기겠네. 이거 중에서 가운데 요게 맛있겠다. 좀 틀리겠어요. 요거는 아주 잘 익었어. 요거 먹고 저건 안 먹을 거야. 아니, 하나 더 먹어야지. 아니, 요거는 하나는 먹어야지, 그죠? 여러분,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